예, 반갑습니다. 입춘대길, 예, 건양다경, 예, 개문만복례. 예, 어제 입춘방 올리셨는지요? 입춘 지나고 보니까 저는 우리 풍류당 문을 여는 날을 소망을 해서인지 입춘 개강, 예, 이게 소망입니다. 입춘과 함께 개강하는 날이 오소서. 입춘 소지입니다. 입춘 지나서 우리 풍류당 열려가지고 소리하는 그날이 오면은 빗자루 들고 오시는 길 쓰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입춘방은 입춘개강, 입춘소지입니다. 입춘날 빗자루질 하겠습니다. 입춘 지나고 보니까 이런 소망이 간절해서 잠깐 입춘 얘기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따가 입춘 얘기 한 다음에 제가 입춘 때 감회가 좀 있어서 춘심이 타령 하나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풍류당 그 소식 전해드린다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소리도 잠깐 하고 잊을만하면 또범 내려온다 그러고 소리도 한잔하고 막 그래서 좀 놀라셨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놀라셨다는 게 물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즐겁게 봐주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아 이왕 하려면 조금 좀 한자락 제대로 다 하지 그렇게 뭐 하다 말고 그래 그러고 조금은 서운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명창도 아니고 또 소리 제대로 부르는 사람도 못 되는데 아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입을 열다 보니까는 참 좋게 말하면 넉살도 좋고 세수 없고 눈치 없는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흥이 나면은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이따가 입춘반 얘기 끝나면은 제 오늘 얘기의 마무리를 춘심이 타령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딱또좀 미끼를 던져드려야 어떻게 아니 도대체 저 김병준이가 뭐 춘심이 하고 뭔 첫사랑 얘기인가 어쩐가 아그 봄의 마음이 춘심이잖아요. 근데 또 춘심이라는 이름을 갖는 분도 있어서 오해할까 싶어요. 제 옛날 시골 친구 중에 춘심이가 저 인간이 환갑 넘고 조금 철이 들었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또 나를 불러싼디야 춘심이 춘심이 하고 또 그럴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만은 봄의 마음 예. 예전에는 동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서 오시는 님, 동쪽, 동역으로 오시는 님, 동군. 그 동군이 오신다는데, 저희가 또 그런 춘심이 타령으로 한번 나가서 맞아드려야죠. 그 조선조 시대 보면은, 입춘날이면은, 미리, 당대의 석학이고,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비서실의 실장인 격이기도 하고는 그런 대제학이 입춘방 운을 준비를 한답니다. 내일 대궐 기둥에다가 입춘방을 써 붙일 것이니까 대신들은 또는 문신들은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내일 운자가 나온다. 그 운자를 보고 현장에서 봄이 오는 축하의 마음, 봄이 오는 복을 비는 마음, 영상시라고 하는 그 영상시를 지어라. 대제학이 입춘날에 대궐에 글잘 쓰는 문신들을 모아놔두고 운을 낸답니다. 말하자면 대궐 그 기둥에다가 김병준이가 쓴 입춘방이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는 그런 걸 얻으려고 입춘방 시를 멋있게 짓고자 하는 그런 다툼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날 추운데 입춘날도 날이 춥잖아요. 날 추운데 그 난장에서 그 운을 받아가지고 그 벼루 갈아가지고 지었을까요? 일단은 그 난장에서는 글을 쓸 수가 없고 벼루도 갈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내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글을 쓰다 보니까 컨닝 못하게 서로가 좀또 내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자 딱 무슨 자 무슨 자로 입춘 시를 지어라 그러면은 딱 운자 듣고서 그냥 조용히 집으로들 갔대요. 집으로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딱글 펴놓고
이 책 저 책 참고해서 멋있는 구절들 다 컨닝해가지고 착 아무개가 지은 입춘방 시다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놈 저놈이 다 컨닝해서 갔다 온 글이잖아요. 그게 글 잘 짓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글 아니면 컨닝 글을 갖다가 집에서 베껴가지고 와서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1등 2등은 또 가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잘 쓴 것들은 임금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기둥에다가 그냥 붙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주에 오면은 아 이거 바꾸든가 이거 없애든가 아니면 집을 못 가게 하든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제학이 운자를 내고 그날 그 현장에서 입춘시를 짓게 해라 하는 그 어명이 내려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때 영조 그 무렵 때쯤 활동을 했던 무명자라는 호를 가진 윤기가 전하는 그 입춘척 그 얘기, 춘첩자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무명자 윤기는 영조 때 과거에 합격한 이후로 성균관에서 20년간 학문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로 봐야 되겠죠. 이 무명자 윤기가 쉬운 5살 때요. 춘첩자 입춘방하고나 관련된 얘기 하나를 남겼습니다. 한양에서 이제 새들어 사는 집에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대문에 새들어 사는데 그 집 대문에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비가 그 시에 뭐라고 썼냐면 집집마다 대문에 써붙인 이 많은 소원들 해마다 봄의 신이 근심만 떠맡아 무겁겠구려 어이하면 석 달 봄날 그 기운으로 구구절절 이 많은 소망을 곡진이 다 풀어줄 수 있을고 집집마다 써붙인 그 많은 소원들 그래서 봄의 신이 올려다가 아이고 내 어깨 무너지겠네 하고 멈칫 할까 했냐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석 달 우리에게 주어는 구십춘강 석 달 이 봄날 이 기운을 우리가 잘 받아서 구구절절 소망 많고 사람들 마음을 다 사람들 소망을 다 풀어줄 수 있을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학자인 무명자 윤기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운명은 원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사람은 허망하게 마음만 괴롭히더라. 그대여 봄의 신 고생할 것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재앙과 화,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지할 탓이고 지가 지어서 받더라. 이런 답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한 생각이 있어서 지금 입장에서 우리들이 또 이 봄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고 그걸 봄에게 어떻게 한번 부탁을 해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흥이 나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봄의 신이여 올해도 90춘강을 주신다니 입춘방 소원마다 석 달 춘풍을 안고 보면 음지의 새싹 양지의 눈물도 노래할 날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봄의 신께서 주신 이 90날의 석 달의 이 봄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받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들 집집마다 걸려있는 이 입춘방 소원마다 석 달 춘풍을 한번 안고 이제 다 살아야 할 거니까 그 묻습니다. 음지에도 새싹이 나고 양지에도 눈물을 흘리며 사는 우리 이웃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봄에 노래할 날 있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었던 겁니다. 제 이 글을 몇몇 친구들한테 좀 장난삼아 보내드렸더니 청해아님이 화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봄의 꽃들이여 십여 날을 피우고 가려거든 그 봄의 마음은 내려놓고 가시기나 그랬습니다. 겨우 십여 날 꽃 한번 피우고 가시는 이 봄꽃들 그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그 십여 날 피우고 가는 봄꽃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꽃은 가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왔던 그 봄의 마음은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또 흥이 나서 봄의 마음 하니까 춘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춘심아 춘심아 한번 흥타령조로 불러봤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또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입을 또 엽니다. 풍리당 가는 길 빗자루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올린 바 있으니 제가 노래로 한번 풍리당 오시는 길을 빗자루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입춘 개강이요, 입춘 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로 빗자루질을 한번 해 올릴 테니까, 아, 저 김병준이가 풍리당 좀 어서 오시라고 저렇게 못하는 노래로 또 빗자루질까지 해주네. 그러고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곧 풍리당 열 거니까 우리 풍리당 문 한번 두드려 주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사설도 만들어서 불러보는 그런 자그마한 사랑방 풍리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로 빗자루질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춘심이 타령입니다. 춘심아 춘심아 봄꽃송이 늦춘심아 떨어지는 꽃들은 세월한테 넣어주구야 언제나 청춘은 우리 님께 주가소 아이고 대고 하나 춘심이 난네 에 춘심이 난네 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입춘 지나고 입춘방 내걸고 난 다음에 저는 입춘 개강으로요 또는 입춘 소지 입춘에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고 빌고 입춘 소지 입춘날 노래로 빗자루질을 하고 나섰으니 우리가 풍리당에서 모여서 노래하는 날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마음으로 오늘 김병준이 이렇게 춘심이 타령 노래까지 불러봤습니다. 가끔 이런 주책이랄까요? 청승맞는 이런 짓을 하고 싶네요. 제가 잘해서 이러겠어요. 노래 부르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나마도 지난 11년 동안은 풍리당이 있어서 그나마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노래를 못 부르고 사니 책방에서 입춘방 그냥 글로 써서 올리는 것보다 못하는 소리지만은 그래도 풍리당 출입을 해서 이만큼 좀 드러노라고 제가 또 춘심아 춘심이 타령을 불렀습니다. 시골에 제 친구 춘심이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춘심이나 이 춘심이나 우리 모두의 봄의 마음, 봄의 사랑, 네, 봄의 소망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봄에 꼭 풍리당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못하는 노래 부르는 이 사람과 함께 풍리당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자고요. 흥타령도 불러보고 판소리도 불러보고 네? 하다못해 저 방금 제가 부른 노래 이거 저기 저 찌킨쿠 소리도 들어갔어요. 그거 다 저기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진도 찌킨쿠 길다꿈 소리도 했거든요. 여기까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노래가 막 이렇게 섞여져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아 저기 다 자기 흥대로 노래 한 수석 지어서 이렇게 흥얼흥얼 부를 정도면은 조금 우리가 견딜만한 시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풍당 오시는 길을 소리로 빗자루질해서 올린 입춘방 소리 춘심이 타령 향기 귀엽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다 좋습니다. 개문 만복내 놀부처럼 놀부 입춘방처럼 황금 소지출이죠. 네. 땅바닥만 쓸어도 그냥 황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놀부의 입춘방이잖아요. 황금 소지출 그것도 좋죠.
입춘 지난 다음 또 제 친구 청야의 글에 답하다 보니까 이런 춘심이탈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생활 풍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것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귀엽게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입춘 대길입니다.